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지금 현재 2%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테마주로 선정하셨는데요. 좀 들어볼까요? 네, 오늘 어찌되었든 강한 뭐 시장이 강한 쪽은 없는데 유일하게 강한 섹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하고 네. 이제 제약바이오, 맞습니다. 약간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된 뭐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네네. 있어요. 그래서 삼성바이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중요한데 저는 진단 키트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도 진단 키트주는 못 올라갔거든요. 물론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겠지만 성장 모멘텀은 그 점만큼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. 아니다 보니까 네. 좀 단발성 이슈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.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머크사의 제품이 물론 이제 뭐 저도 뉴스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100% 네. 맞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50% 30%대까지 떨어지고 있다. 치료율이 네.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30% 정도면 이건 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. 네.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 판매 승인을 받았지만 네. 이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또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결국에는 그럼 시장에서는 다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mRNA 백신이기 때문에 결국엔 백신 쪽에 다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면 내년 뭐 2월, 3월 전에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생산을 만들면 뭐합니까?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CMO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한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그 백신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다시 좀 더 장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들 기업들 또 CMO 관련해서 약간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오늘 두 대장주를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좀 흐름이 조금 더 양호해 보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물론 오늘 나쁘진 않지만 이거 좀 매수나 매매 전략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지도 기술적인 지적 좀 더 좀 해 주시죠. 네, 네,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 이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상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하면은 그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 주가 하락이 좀 덜 했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백신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CMO 시장의 성장세는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체결되었던 항체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이 취소되지가 않거든요.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간다는 것은 안정적인 매출을 꾀할 수가 있고 또 공장 증설 또 공장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여전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충분히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다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